안녕하세요.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남자 진마입니다. 어느새 스팀 가을날인 세 번째 라인업이네요. 앞서 두 개의 할인 영상에도 좋은 게임들이 있으니까 아직 못 봤다면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애들은 가. 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성인들을 위한 성인용 게임을 준비했고, 할인율은 여러분들의 지갑을 위해 역대 최저가나 마찬가지인 최저가 동일 게임들만 모았으니까 미리 찜해놓은 게임이 있었다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게임이 있다면 이번에 질러보세요. 첫 번째 추천 게임은 60% 할인에 들어간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입니다. 뭐야, 공포 게임인데 이걸 추천한다고? 공포 게임이란 선입견 때문에 이 게임을 안 하겠다고요? 혼술에선 단순한 공포 게임에 불과하지만, 스팀은 모드 때문에 거거익선의 알치나 누님과의 환상적인 데이트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꼭 해보세요. 아, 물론 그거 없이도 게임은 아주 꿀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참고로 현재 일반판과 골드 에디션 두 가지를 할인 중인데, 골드 에디션엔 추가 스토리 DLC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쪽을 더 추천하고, 추가로 스토리를 중시한다면 전작인 7편도 현재 할인 중이라 추천하지만, 7편은 그냥 무섭기만 하니까 쫄보라면 한 3번 고민했다가 결정하세요. 알치나노님의 거거익선이 부담스러웠나요? 그렇다면 올해 나온 갓게임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를 추천합니다. 바이오 리메이크는 훈남 레온과 함께 시리즈 전통의 누님 에이다, 그리고 이번에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애슐리까지 선남 선녀들을 다양한 모드를 통해 환복하고 즐기는 갓게임 중의 갓게임이니까 무조건 해보세요. 참고로 빌리지는 1인칭이라 멀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바이오 리메이크는 3인칭이라 하기가 더 좋고, 이번에 디럭스 에디션도 할인 중에 있지만 특전이란 게 고작 의상이나 무기 추가 정도로 와서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냥 일반판만 사서 모드로 하세요. 추가로 에이다노님을 더 가까이에서 영접할 수 있는 추가 스토리 DLC도 존재하는데, 이건 현재 정가에만 판매 중이니까 나중에 노리세요. 아, 물론 정가에 사도 가격값은 충분히 하지만. 드디어 원조 갓겜이 나오네요. 바이오하자드 2 리메이크가 75%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두 바하 시리즈가 액션에 더 치중한 게임이라면 이 게임은 호러에 더 집중했는데요. 그래서 겁이 많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크리스의 동생인 클레어를 비롯해 역대 최고의 미모를 뽐낸 에이다 누님이 여기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공포감 따위 모두와 함께라면 두 미녀의 매력으로 살살 녹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강추입니다. 참고로 현재 디럭스 에디션도 할인 중에 있는데, 필요없는 의상이랑 무기만 주니까 버리고, 대신 세일할 때 사면 꿀잼인 바하3 리메이크가 라쿤 에디션이란 이름으로 묶음 판매 중이니까 지리라는 또 다른 미녀와의 여행도 궁금하다면 라쿤 시티 에디션으로 가세요. 미녀들과 함께 했다면 이번엔 67% 할인에 들어간 땀내나는 서부 총잡이들의 이야기 레드데드 리뎀션 2를 추천합니다. 이 게임은 오픈월드 게임에서도 탑티어에 속할 정도로 매력적인 스토리는 기본이고, 현실적인 상호작용과 수많은 즐길거리가 존재하는 갓게임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즐겨보세요. 진짜 스토리에 취하면 인생 게임이 될 겁니다. 다만 초반 스토리 전개가 느린 편이라 이것 때문에 호불호 갈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격이 급하다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추가로 같이 할인에 들어간 얼티밋 에디션은 마리나 복장, 기타 온라인 특전 요소밖에 없으니까 스토리만 할 거라면 일반판만 해도 됩니다. 사람들의 환장하는 유다의 양이 등장하는 원조 게임 다크소울 리마스터도 5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엘든링이나 피의 거짓 같은 좋은 그래픽과 세련된 시스템이 매력적인 소울 게임이 핫한데요. 그에 반해 다크소울 1은 옛날 게임이라 모션이 다소 투박하고 시스템도 불편한 점들이 많지만, 재미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근본이 주는 매력은 여전하니까 이제 막 소울 게임에 눈을 뜬 애기 망자라면 이 게임도 꼭 즐겨보세요. 원래 그러라고 만든 게임이 아닌데 이미 그 어떤 성인 게임도 달성하지 못한 높은 경지에 오른 명작이죠.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도 8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베데스다의 신작 스타필드가 혹평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만든 신작은 여전히 훌륭하다고, 모드로 완성한 성인용 갓게임의 매력이 궁금하다면 이번에 질러보세요.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애니버서리 에디션은 여러 모드를 추가한 버전인데 PC 유저라면 필요 없으니까 스페셜 에디션만 하면 됩니다. 쏘고 찍고 부수는 잔혹한 게임 둠 이터널이 75%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둠 리부트와 연결되는 후속작으로, 둠 이터널은 원초적인 재미라고 할까? 넘사벽인 둠가이가 되어 적을 찢어 뭉개는 재미가 너무 탁월해서 성인 게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잔혹한 액션을 좋아한다면 둠 이터널은 필구 게임입니다. 참고로 둠 리부트도 같이 할인 중이니까 스토리를 중시한다면 전편부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출시 초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찐 성인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이 5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사펑은 사치와 신체 개조가 만연한 나이트시티를 무대로 여러분은 V라는 용병이 되어 화려한 도시 이면에 숨어있는 추악한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위쳐 개발사의 게임답게 스토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며 성인 게임다운 잔혹함과 성적인 요소도 확실히 갖추고 있어서 어른들을 위한 최고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처음이자 마지막 확장팩인 팬텀 리버티와 2.0 패치까지 완료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붙고 있으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악평 때문에 망설였다면 이번에 즐겨보세요. 참고로 스토리 DLC를 포함하고 있는 팬텀 리버티 번들을 추천하지만 구입 전 한 가지 주의할 건 이 게임은 여전히 버그가 많으니까 그 점은 감안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뒷골목 남자들의 뜨거운 우정과 배신, 암투를 그린 명작, 용과 같이 세븐이 8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용과 같이 시리즈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온 작품으로 액션에서 턴제로 바뀌면서 팬들 사이에선 평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RPG로선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한 게임이며 시리즈 최초로 주인공까지 교체를 하면서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용과 같이를 잘 모르는 입문자가 하기에도 괜찮으니까 시리즈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현재 할인 중인 히어로와 레전더리 에디션은 의상이나 아이템 정도만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판을 지르면 됩니다. 가상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각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6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현재 핫한 AI죠. 인공지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가 보편화된 세상을 무대로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여러분은 총 3명의 안드로이드의 시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체험하게 되고 이때 여러분이 한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보게 되는데 장르 특성상 액션이 거의 전무해서 플레이 자체는 심심하지만 애초에 스토리 중심 게임이라 스토리가 좋은 게임을 좋아한다면 꼭 해보세요. 러시아를 무대로 펼쳐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게임 메트로 엑소더스가 8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핵 때문에 지하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인류의 생존기를 담은 게임으로 방사능에 오염이 된 괴생물과 인간 대 인간이란 잔혹한 싸움, 핵 때문에 황폐화된 세상을 잘 그려낸 명작이니까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한다면 꼭 해보세요. 참고로 엑소더스는 시리즈의 마지막이지만 이야기를 감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골드 에디션은 추가 스토리를 담은 버전이니까 스토리를 중시한다면 골드 에디션이 더 낫습니다. 혹시 이런 게임도 바라셨나요? 가슴이 시키는 게임 섬랑카구라 시노비 버서스가 6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버거익선에 여자 닌자들이 등장하는 닌자 무쌍 게임이니까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제 구입한 게이머들의 평가는 매우 준수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상어 게임 매니터가 65%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어린 상어가 되어 인간이나 다른 생물을 잡아먹고 성장해 바다의 무법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 기본적으로 풀타임이 짧아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인간을 씹어먹는 재미도 찰지니까 가볍게 할 게임을 찾는다면 추천하고 할인 중인 Apex 에디션은 새 지역과 새 임무, 새 장비를 주는 DLC니까 상어 매니아라면 Apex도 괜찮습니다. 저격 게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꿀잼 작품이죠. 스나이퍼 엘리트 5가 7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일명 고자샷으로 유명한 바로 그 게임인데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나치 진영에 잠입해 적을 해치우고 무사히 탈출하는 잠입 기반의 게임이니까 저격과 잠입 게임을 좋아한다면 추천하고 참고로 디럭스와 컴플리트 에디션은 추가 미션과 무기팩, 캐릭터 스킨을 제공하니까 추가 미션을 원한다면 컴플리트 에디션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가장 잘 나가는 JRPG 시리즈이죠. 페르소나 5 로이얼이 4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기존 JRPG와는 다르게 학교라는 일상을 무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체험해볼 수 있고 주요 스토리는 쓰레기 같은 어른들을 갱생시키는 게 매력이니까 스토리가 긴 게임을 좋아하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의 턴제 전투도 좋아한다면 무조건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강추입니다. 강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추천 할인 게임이 끝났는데요. 이번엔 정기 세일이라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이어서 준비 중인 다른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